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다몽입니다. 제가 정의왕후 이야기를 하면서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는 이남일녀가 있음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정의왕후 시어머니인 소원왕후 심씨의 능 지문에는 수양은 중추원사 윤번에게 장가들어 1남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숭인이 도원군을 봉하고 딸은 모두 어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왕후는 1446년에 사망했는데요. 수양대군의 첫아들 덕종이 1438년생, 의숙공주가 1441년생으로 소원왕후 사망 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예종은 1450년생이니까 소원왕후 사망 후 태어났기에 소원왕후 능 지문에 기록된 일남은 덕종입니다. 그리고 정인지가 지은 세종대왕 능의 지문에는 수양대군이 윤씨와 결혼해 이남 이녀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세종 사망 두 달 전에 예종이 태어났으니 이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이녀라는 기록인데요. 다른 기록에는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의 딸이 한 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조의 행장에는 태비 윤씨는 좌의정 윤번의 딸인데 성상의 배필이 되시어 덕을 길러 이남일녀를 탄생하였으니 마지는 의경세자이며 다음은 우리 전하이시며 딸은 의숙공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예종이지요. 만약 세조와 정의왕후가 두 명의 딸을 낳은 것이 맞다면 한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만약 일찍 사망을 했다면 사망을 한 것으로 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존재 자체가 아예 지워져 한 명의 딸로 기록되어 있으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라진 세조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1873년 서유영이 저술한 야사집 금계필담이라는 책에 원수 사이에 꼽힌 사랑이라는 이야기 속에 세조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금계필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친조카인 단종을 멀리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키려고 할 때 이에 옳지 못함을 직간하던 사람 중 세조의 딸, 즉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이세희, 나이 10여 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손에 죽어간 김종서 등의 대신들의 모습을 보았고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모습과 단종 보기를 꿈꾸었다가 죽어간 사육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공주는 세조에게 부왕마마 어찌 어린 상황과 어진 신하들을 죽이시나이까 후세 사람들이 아바마마를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하며 눈물로 호소했는데 세조는 한낱 아녀자인 공주가 주제넘게 국사에 관여하여 도리어 이를 그르치려 하는구나 당장 끌어내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하며 노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조가 분노에 눈이 멀어 있어 정말 딸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의왕후는 공주의 유모와 함께 많은 금자를 내주며 공주를 야간도주 시키게 되는데요. 공주는 이제 왕실의 자손이 아니니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신분을 숨기고 평민이 되어 몸 조심하며 편히 잘 살거라 하며 눈물로 작별을 고합니다. 공주는 어머니께 눈물로 하직하고 성문을 빠져나와 유모와 함께 보은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정의왕후는 그렇게 딸을 도피시키고 공주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게 됩니다. 보은군에 이른 공주와 유모, 산속에 다다랐을 때 너무 배가 고파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여인 두 명이 어찌 이 산속에 있나 하고 놀라며 두 사람은 어찌 이런 곳에 와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유모가 난을 피해 도망왔습니다 라고 답했고 남자가 자신도 화를 피해 온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도록 했는데요. 면리를 걸어 산골짜기로 오르니 동굴이 하나 있었고 다른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동굴에 세 사람은 함께 몸을 피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던 공주와 남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혼인까지 하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 장남이 출생하게 되자 공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자를 꺼내며 저는 아바마마의 사약을 피해 궁궐에서 몰래 빠져나온 공주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 자신의 신분과 그동안 감춰왔던 내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주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 원수를 다리 위에서 만나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제 김종서의 손자 김차동입니다.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화를 당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집을 빠져나와 이곳에 은신 중이었습니다.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아가게 되죠. 이들이 머문 굴은 원수 간의 자손들이 사랑을 맺은 굴이라고 해서 보굴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1464년인 세조 10년, 피부병에 시달리던 세조는 자신의 지난 과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전국에 있는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참회의 기원을 올리게 되는데요. 속리산 문장대 아래에 있는 복천사의 신미대사를 만나러 행차하게 됩니다. 마침 세조의 행차는 공주가 살고 있던 고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길가에 있던 한 아이에게 시선이 절로 가게 됩니다. 아이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세조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아이를 가까이 오게 부르는데요. 그때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니 한 안악이 길가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었죠. 안악은 세조가 불러온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슬피 우는 모습이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였죠. 너는 무슨 연유로 그리 구슬피 우느냐, 고개를 들어보아라. 세조가 명을 내리자 고개를 든 안악. 그 안악은 바로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울먹이며 아버님, 소녀 세희입니다. 지난날 아버님께 책망을 듣다 어머님의 분부로 궁을 나와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이곳에 도착해 죽지 못하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요. 세조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고 늘 공주를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눈앞에 있는 공주를 보며 감격했고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아이가 있는 것을 보니 혼인을 하였구나.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공주는 망설이다 자신과 혼인한 이가 김종서의 손자임을 말하게 됩니다. 세조는 김종서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내일 가마와 말을 보낼 테니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 너의 남편에게도 벼슬을 내리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승지를 보내 공주의 가족을 데려오게 했는데요. 이미 공주의 가족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세조는 이후 사람들을 불어 공주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서유영은 이 이야기를 당시 승지 벼슬을 지낸 박승휘라는 인물에게 전해듣고 이야기를 정리해 조정에 올리기까지 했지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었고 결국 자신의 야사집 금계필담의 이야기를 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정사에는 세희공주와 김종서의 손자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가 있었지요.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극중 세조의 딸 세희공주와 김종서의 막내 아들 김승유가 원수지간임에도 서로 사랑에 빠지고만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금계필담에서는 분명 김종서의 손자와 세희공주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쓰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왜 김종서의 아들이 공주의 남자가 된 것일까요? 김종서가 철퇴를 맞던 밤 아버지를 보호하려던 아들도 함께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종서의 목은 효수되었고 전 가족이 죽임을 당해 시신을 수습할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킨 후 김종서에게 멸문지화에 가까운 벌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종 1년 10월 13일 기록을 보면 세조가 주영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라 라는 명을 내린 기록이 있고 단종 1년 11월 11일 김종서 등의 친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해 성년이 된 후 거제, 제주, 남해, 진도의 관노로 영속시킬 것을 명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들을 살펴볼 때 세조는 김종서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거나 관노로 삼아 후한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서의 고향에 그의 묘가 있으니 죽지 않고 살아남은 후손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종서 가문의 족보인 순천 김씨 대동보에 따르면 김종서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승규, 승벽, 승유, 석대, 목대 이렇게 다섯 아들이었으며 석대, 목대는 서자였다고 합니다. 승유, 승벽은 계유연의 화를 입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세조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셋째 김승유는 몸을 피해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김승유를 주인공으로 한 것은 이런 기록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김종서는 1383년생으로 세조의 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세조의 딸이 김종서의 아들과 사랑하는 것보다는 김종서의 손자와 사랑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유정난 당시 김승유는 혼인을 해 김효달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 김승유는 공주의 남자가 아니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드네요. 그렇다면 공주와 인연을 맺었다는 김종서의 손자는 누구일까요? 맏아들 김승규의 세 아들 중 두 명, 김승벽의 네 아들 중 세 명이 목숨을 빼앗겼다고 하니 김종서의 손자들도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네요. 그리고 1453년 11월 23일 김승벽과 서자 김석대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유정난 이듬해인 1454년 8월 15일 김종서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서자 김목대와 첫째 아들 김승규의 아들 만동과 조동이 처형됩니다. 첫째 아들 김승규의 세 살 난 아들 말동은 김종서 진녀의 남편이 되는 송시열의 오대조에 의해 구원을 받아 숨어 지내며 이름을 행남으로 바꾸어 살았다고 하는데요. 김행남은 후에 김시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을 하고 그 후손 김익량이 1719년인 숙종 45년에 찬봉에 제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56년 5월 23일 둘째 아들 김승벽의 큰아들 석동은 16살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지에서 관노 생활을 하다가 1456년인 세조 2년 방면되는데 후에 개성으로 돌아가 결혼을 했지만 곧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벽의 셋째 아들 팽은 후에 능성 구씨에게 장가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서의 아들과 손자의 기록을 따라가 보았더니 살아남은 이가 몇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공주의 남자가 김종서의 손자라면 이들 중 누구일까요? 김종서의 서자인 김석대와 김목대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아마 금계필담의 모티브를 제공한 김종서의 손자는 이들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김종서의 후손들의 그 희미한 흔적을 짚으며 이들 중 누군가가 공주의 남자였던 것일까 그 타당성을 따져보았는데요. 그럼 세조의 노여움을 피해 달아난 공주는 실제 존재했던 것일까요? 사실 세이공주의 존재도 앞에 언급한 두 기록을 보며 공주가 두 명이었던 건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어디에도 세이공주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선시대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략에 세조에 따른 의숙공주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앞서 두 기록에서처럼 공주가 두 명이었다 하더라도 족보에 오르기 전 사망한 것이라면 세조의 행장에 어린 나이에 죽었다 정도는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조차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긴 하죠. 살아있는 공주의 기록을 완전히 지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처음부터 세이공주는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공주의 존재를 고의로 지워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금계필담 속 공주가 기록에 남아있는 의숙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의숙공주는 1445년 15살의 나이로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와 혼인을 했으니 의숙공주가 이야기 속 주인공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조의 딸, 즉 공주와 김종서의 후손이 만나 사랑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조 14년 9월 6일 기록을 보면 계유정난에 관련된 자의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계유년에 난신에 연좌된 사람으로 누구의 숙질, 조카, 누이 등 200여 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을 방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가 임금의 병이 심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계유년 이래의 난신의 숙질과 자매의 연자자 무릇 200여인을 의논하여 방면한 것이다 라며 이들을 방면한 연유도 적고 있죠. 세조가 제이 말 피부병이 심해져 고생을 하자 그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원한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당시 세자였던 예종이 계유정남과 이후 단종 복위 사건 등에서 희생된 이들의 가족을 방면해 원한을 달래보려 한 것이라 해석되는데요. 세조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니 세조의 태도 역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방면된 이들 중 김종서와 관련된 이는 조카 3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조가 말년에 계유정난에 관련된 자들을 보다듬는 행태를 보이자 많은 이들을 죽였던 세조이지만 말년에는 후회를 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했기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민담설화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세조는 과거를 후회하며 세이공주와 김종서의 손자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세조와 김종서가 반목이 아닌 화해를 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바램이 투영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김종서와 세조가 공존할 수 없었듯이 공주와 김종서의 손자는 세조와 함께할 수 없어 조용히 사라진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이지요. 금계필담 서문에는 이 한 권의 책은 믿을만한 역사적 사실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혹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나온 것도 있어서 아마도 진짜와 가짜가 반반은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비유를 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보다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의 서늘한 비애가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